볼리비아에서 닭 두 마리를 수술비 대신 받은 의사가 화제입니다. 볼리비아에서 대를 이어 의술을 펼치고 있는 알바로 사무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. 사무라 씨는 환자로부터 수술비 대신 닭 두 마리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. 어떤 사연이었을까요? 얼마 전 그의 병원에 전립선 수술이 필요한 할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돈이 없다며 수술을 망설였다고 해요. 할아버지의 딱한 처지를 눈치챈 사무라 씨는 수술비는 재단을 통해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. 덕분에 수술이 잘 돼 할아버지는 퇴원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. 고마움의 표시로 할아버지가 정성스레 키우던 닭을 들고 진료실을 다시 방문하신 거예요. 사실 수술비로는 한참 부족한 돈이었지만 사무라 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. 1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수술비를 가축이나 농산물로 대신 받고 주민들을 돌보던 일이 떠올라서였다고 하는데요. 수술비를 대준 의사와 고마움의 표시로 닭을 선물한 할아버지의 이 미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,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가 오랫동안 이 타이틀을 지켜왔었죠.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을 제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바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에요. 블룸버그 통신이 자체 집계 결과를 인용해서 김 의장이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고 밝힌 건데요. 김범수 의장은 한게임의 창업자이자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기업인 카카오를 설립했죠. 블룸버그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가는 올해 들어 91%나 상승했고요. 이에 따라 김 의장의 재산은 무려 15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. 김범수 의장의 재산 대부분이 카카오 주식이거든요. 이재용 부회장의 순자산은 13조 9천억 원으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. 블룸버그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김 의장의 유년 시절을 비중 있게 다뤘어요. 그는 한때 7명의 가족과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아왔다. 그의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을 다녔고 서울대를 졸업했다라며 수십 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재벌가를 자수성가한 기술 기업인이 제친 대표적인 사례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. 예전에는 딱 메신저만 되는 앱이었는데 지금은 거대 공용 기업이 되었죠. 새삼 10년 전 처음 카톡할 때가 떠오르는 소식이네요. 여러분, 8월이 시작되었죠. 우리 좀 지치지만 힘내보자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안녕!